들어와봐. 자, 환승하세요. 자, 이걸로 켰습니다. 들어와봐, 들어와봐. 잘 되나 보자. 켰어. 오, 왕따윤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 요걸로 들어오겠습니다. 저, 방송 제목. 이상길 치면 나올 겁니다, 이상길. 네. 이상길. 어, 됐다, 됐다. 혼자 삼겹살 먹기. 이제 나오네. 어. 이상길. 여기 나온다. 자, 일로 옮기세요. 네. 자, 켰다. 밥 먹으러 가자. 야외. 그래. 자, 어느 가게를 갈까? 쓰레빠 신고 가자, 쓰레빠. 여동생 보여달라고요? 너한테는 안 보여줘. 오. 저 부자입니다. 차 두 개 있습니다, 차. 현대차만 두 개 갖고 있습니다. 네, 페라리. 네. 흉가체합니다, 흉가체. 잠깐만, 줌이 너무. 형, 캠코더 좋은 것 좀 사지. 어우, 좋은 거 샀어, 형. 어? 쓰레파 끌지 말라고?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방석집이다, 저거. 이 형 혼자 앞에 삼겹살 먹으러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겐가라고? 야, 미아리가 먹을 때 존나게 없어. 어? 19세 걸고 술먹방도 동시에 하죠. 내가 사람이 한 명 오면 내가 술 먹방 해줄게. 내가 한 명. 야, 혼자서야 밥 먹는 것까지 내가 그랬거든? 근데 술까지 먹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혼자서 뭔 개 궁상짓이야. 어? 아니, 동네 되게 쾌적하고요. 치안도 괜찮고요. 우리, 아, 저 그런 청소년도 없고. 아, 상길이 형, 미아리 사세요. 미아야. 아니, 저 막걸리집을, 저 막걸리집 되게 친한 데 있거든. 한번 가볼까, 한번? 물어보고 가보자. 소주 한잔 가게인가요? 가장 맛있는 족발집.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여기도 자주 가고, 여기 연탄생국 있지, 여기도 자주 가고, 여기도 일단. 아씨, 나 사무태 존나 무거워. 너무 무겁다, 너무. 가고, 야, 우리 저기 행복전. 예. 네. 잠깐만, 그냥 들어가야지.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프리카 방송 중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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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방송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에어컨 네. 에어컨 저 방송하는 기계이잖아요. 저게 이제 저도 좀 기계야. 나는 이제 사람들 많이 올려면 똑같이 하죠. 자주 오는 거 아니야? 너무 시끄럽다 그 너무. 여기 지역사회 여기도 여기 다 아는 형님들이 하는 거라서 저기 참치집도 저기에 저 아버지 때문에 친하고 저기 뭐야 2층에 봉주비어도 여기 자주 가고 바투라고 저기 아버지 친구가 하시는 저기 가게도 있고 2층에 저 호프집 어? 저거 보이냐? 오씨 오늘 걸들 그냥 어? 걸 예 야 다 쳐다본다 야 카메라 들고 다니 요새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 알아요 이게 저기 아프리카 TV 막 방송인지 알더라고 날려봐 키야 미야 야, 담배 하나 예 담배 하나 피려고 알지 딱 내려놓으면 딱 뭔지 알지? 카메라 내려놓고 지금 채팅창 보고 있어.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저 뭐 하면 좋을지. 삥뜯기 방송가니까 여기 진짜로 옛날에 형들한테 존나 쳐 맞을 뻔했거든. 족밥같이 생긴 형 한번 시비 걸었다가 조폭 같은 아저씨들 존나 한 다섯 명 와서 나 근목걸이 끊어지는 곳이야 여기가 이 골목이. 나는 그냥 괜히 싸움 말리다가 휘말려가지고 근목걸이 끊어졌다 여기서. 다음 날 아침에 오니까 있더라. 주서가지고 그냥 막 존나 안도의 한숨 섰다. 야호 수능 238일 남았다. 야 군대는 638일이야. 야 수능 238. 야 군대 637일. 야호 저녁 180일 남았다. 뭐야 이거? 야 바닥에 뭐 이상한 거 뭐야? 밑에. 야 바닥에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글자 생겨. 저기 방금 저기 화물차 기사 아저씨가 뭐지 미친 새끼는 이 표정으로 나를 계속 12초간 응시하는 그 기운이 느껴졌어. 존나 뭐지 저 새끼는 하면서 왜 혼자 왜 시부렁시부렁 하고 있지 하면서 전화. 저는 워낙 그 쪽팔링이나 이런 그런 종특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일단 가려고 했던 삼겹살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좀 조용한 데로 갈까?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언뜻 봤거든. 내가 가려고 하는 삼겹살 집을 두 개를 봤는데 한 군데는 많이 시끄러워. 시끄러우면 내가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릴 거고 한 군데는 좀 조용한 것 같아. 그냥 룸 가자고 엿 먹고 그냥 그런데 돈 안 쓴다. 좋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주 왔었잖아요. 예. 네. 저 이게 방송하고 있는데 다른 손님 만약 오시면 안 나오게 저 혼자 이제 그 먹고 찍는 거라서 예, 가능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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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혼자 오셨어요? 예. 혼자. 예. 찍어서 어디 보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지금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어요. 녹화도 하고 있고. 예. 아프리카 TV 아세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네.
인터넷 방송이에요, 인터넷 방송. 케이블보다 많이 보는 인터넷 방송. 잠깐만요, 내 트라이포드 설치 좀 할게요. 여기서 드실까요? 잠깐만요, 화면 제가 좀 다운. 또 다른 손님이 만약 왔는데 나오고 그러면은 피해를 주는 거니까. 됐다. 딱 좋다. 각 그지. 네, 여기 딱. 아. 오늘 제가 그러면은 네. 삼겹 두 개에다가요. 벤또 주시고요. 예. 소주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방송 예, 초반에는 이제 안 먹었는데 예. 여러분 시청자 중에서 정말 여기로 오시면 미아역 6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자유인 연탄집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신일고등학교 바로 앞에 나왔는데 신일고등학교의 캐치플레이가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연탄 삼겹살집. 오신 분들 추천 절차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오시면은 아무나 오면은 술먹방이 성립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네, 여자는 사양합니다. 예, 여자는 사양합니다. 오직 저는 소세지만 여자는 오지도 않을 거지만 네, 오직 남자 게이 아닙니다. 여기요 이모님이 사장이시죠? 네. 되게 오래 하셨었잖아요. 네, 우리 지금 10년째. 19일까? 예. 연탄불이 진짜 뜨겁게 이제 화력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약속대로 혼자서 삼겹살 먹기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미션 원하십니까? 예, 뭐 오늘은 뭐 하나씩밖에 못하겠지만 다음에는 어떤 거? 재미있는 거? 고기가 맛있고 고기 삼겹살 혼자서 빕스 가기 혼자서 애슐리 가기 아이 그런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코드로 방송하면서 19세로 바로 바꿀 수 있나? 그거? 네? 아, 아니에요. 예. 이게 술을 먹는 걸 방송하려면은 그 19세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뭐 청소년도 보는 시간이라서. 혼자 롯데월드를 가보라. 혼자 롯데월드 가서 그 오버로드라고 있거든요. 천장에 6명이 탈 수 있는 풍선에 매달려서 가는
저는 그거 빼고는 모든 걸 다 타봤습니다. 네. 저는 롯데월드 가면은 자유이용권을 안 끊고 빅3를 끊는 새끼였습니다. 네. 네, 빅3 무조건 빅3예요. 빅3 판매율이 자유이용권 매출액이 68%고요. 빅3 사는 사람이 4%가 안 되는데 저는 그 100명 중에 4명이었죠. 네. 그 옛날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롯데월드의 그 오버로드에 남자랑 여자가 딱 물론 짝이 맞고 2대1 됩니다. 그러면은 마린메딕이 들어가면은 감염된 테란이 잉태된다. 옛날에 그 최고란 개그 시리즈가 유행할 때 그런 농담이 저에게 웃음을 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은 뭐야 이 개병신 노잼새끼 이러지만 그리고 내일 게임썰 이제 저녁 9시에 아 10시인가 게임썰이 화요일에서 10시 예, 금요일로 예, 방송 시간이 옮겨졌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헝그리앱에서 시청률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금요일로 승진했습니다. 예, 화요일 같은 되게 처참한 시간대에 배정을 받고 있었다가 금요일 프라임타임 저녁 최고 황금 시간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 예. 바지가 탐나시는 분들은 아디다스 리아동에 우리은행 옆에 상설 매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명동이나 이런 데서는 다 완판되는 제품들이 강원도 시골 촌구석에서는 안 팔려서 이게 물건이 반품이 와요. 그걸 팔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미아역 상설 매장 아디다스 직영점인데 막 뭐 이제 아디다스 추리닝 이런 거 139,000원짜리가 무려 70% 세일을 해가지고 38,000원 이런 아주 엄청난 가격에 파니까 저는 거기서 아주 10년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하는 도중에 19세로 할 수 있나? 상기라 세일학원 재수할 때 이후로 오랜만이네. 저는 재수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공부를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이름을 이제 대셔야 제가 저는 이제 재수학원에 등록해놓고 당구, 게임, 뭐 술 뭐 이런 걸 했지 제가 뭐 이제, 또 손님이 또 한 명 오네요. 밖에 나가셨다. 아 다행히 손님 오면 또 제가 또 너무 시끄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 젓가락이라는 이거 뭐죠? 예, 예. 우리 자유인 연탄집에서는 된장이 이제 아주 이제 고추가 고추 청양고추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라우냐 이제 매콤한 맛. 그래서 이제 막 후배들이 오면은 여기서 있는 자주 먹었습니다. 이모 제가 군대를 되게 늦게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좀 몇 년 동안 막 29살에 가가지고 한동안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 군인이라서 못 왔죠. 예. 뒤집기를 이게 자주 하면 안 좋아요. 한 번에 딱 보고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눌렀을 때 딱 마늘
가장 이제 식화에 딱 구워줘서. 아, 식사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식사. 밥은 좀 이따 나옵니다. 맛이지 이게 바로 밥은 이제 도시락이 나올 겁니다. 갔었다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난이도 있는 거 제가 그것보다 더 오글거리고 사람이 저런 걸 해도 돼 이런 거 네 애슐리 보통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여자 아니면 내가 썸을 타고 있는 여자 아니면 내가 좀 챙겨줘야 되는 여자랑 가는 곳이 빕스나 애슐리죠. 예 그런 데를 남자 혼자 네. 아, 예, 난이도 있죠, 그거. 아,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 돈 내고 밥을 먹겠다는 게. 그런데, 주변의 시선과, 주변의 평가. 그럼 옆에 손님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 저 새끼는 뭔데, 여기를 혼자 와서 처먹고 있을까? 다시 우리나라는 식선 미마인드, 동방 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 MC 윤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형님. 우리 윤 선생님한테 박수. 그리고 윤 선생님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윤 선생님 때문에 저는 이 고기값을 낼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굳은 일은 도마다 하시고 내 생. 미안해요. 6번 줄에 나오셔서 좌회전을 두 번 하면은 이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6번 출구에서 좌회전 두 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뭐 방학동, 수유동, 뭐 성북동, 뭐 월계, 정릉, 고려대 앞에, 뭐 광운대, 성북, 석계. 어?
되게 가깝네. 근데 오는 거 자체가 용기가 필요해. 그냥 보는 것만 이제 그냥 아 누군가 가겠지 이런 마인드로. 아 누군가 가겠지. 누구 한 명 가겠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혼자 먹고 끝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죠. 나 하나쯤이야 같은 생각 때문에. 지금 아는 후배가 이제 아는 후배가 이제 카톡이 왔는데 아 정말 보는 것도 뻘쭘하다고. 네. 보는 자체가 뻘쭘하다고. 정말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정말 예쁘게 생긴 이제 여후배인데 아, 부끄럽네요 저도. 네. 뭐 이거는 시청자의 약속이니까. 주변에 비치 아 잠깐만 먹어야지. 자 이게 도시락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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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요. 그 밑에 그렇지 요거를 이제 부셔가지고 이제 흔들어 먹 먹는 걸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잘 먹어. 맛있다. 오신 분들 추천 질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불량형처럼 사이다 이모 저기 사이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터리가 8% 달았고. 제가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게 많아서 제가 옛날에 원칙을 지켜서 원칙을 세운 게 있습니다. 술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먹자. 기분이 거지 같다고 뭐 하는 일이 안 풀렸다고 술을 먹지 말자는 원칙을 그래도 95%는 지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일, 기쁜 일만 앞으로 2015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겹살, 사스가 대인백. 끝. 아, 이거 비계다, 비계. 이게 맛있다.
있습니다. 이 삼겹살의 비계를 떼서 먹는 사람들은 그 피자에서 빵을 걸러내고 먹는 놈들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옛날에 어렸을 때 밥을 먹다가 이제 밥풀을 남기면 아버지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왜 할아버지가 고생해가지고 쌀 지어서 보내주셨는데 이놈의 새끼 그냥 어? 돼지 불렀어 이 새끼 귀싸대기 쳐맞았어요. 그러니까 빵 피자에서 빵을 떼서 먹는 애들은 그건 피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개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자를 시켜 먹지 마. 칠볼 필요 없고 괜찮네요. 제가 이렇게 혼자 밥 먹어본 게 고깃집은 진짜 거의 사상 유례가 없었고 먹는 속도를 남을 배려할 필요가 없이 혼자서 그냥 내가 내 속도로 구워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방송을 안 켰으면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혼자가 아니거든. 왜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의지해서 지금 나는 이거 이 약간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색함을 참고 있는 거야. 이거 저기 상추 좀 조금만 줘. 네. 상추도 비싸죠? 네, 요새. 그러니까요. 그래도 나요? 그럼 내가. 네. 네.
밥을 먹고서 가라오케 혼자 가볼 거야. 가라오케. 아니 그저 중고 이런 데 가서 혼자 술을 먹는 거지. 혼자 중고 그냥 중고 혼자. 이거는 아무도 그렇게 방송한 사람 없다. 저는 저 여자를 부르거나 여자는 그런 걸 딱 그런 거 싫어해. 하지만 그래서요. 상진이 형 누가 지금 서울역에서 출발한다는데? 아 진짜? 아 근데 배터리가 별로 없어. 배터리 86분 남았어. 86분. 배터리 충전기를 집에 가져야 되나? 나 2시간은 버틸 거야, 배터리. 여기 삼겹살은 1인분에 10,000원. 여기 삼겹살이 비싸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 MT 가면은 삼겹살 안 사가. 목살을 사고 가지. 싼 걸로. 삼겹살 비싸, 원래. 삼겹살에 돼지를 잡으면은 얼마 안 나와요. 야, 수종이가 저 팍. 야. 야, 이거, 야, 아이스크림 보내줬네. 야, 수종아, 저, 베스킨 라빈스 보내줘. 고맙다. 지금 열었나, 지금? 베스킨 라빈스가?
담임선은 준비 안 하고 가도 돼. 아, 이거 떠드는 거니까. 잘 잘랐다. 네, 여러분 식사는 삼겹살로 했는데 그러면 소주는 어디서 먹으러 갈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뭐 차를 타고 갈 생각은 없고요.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서 뽑기 대장 까루님 감사합니다. 별풍 터졌어요. 아니, 야방이면요 별풍 터진 걸 잘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터지게 해주셨나요? 네. 저는 이 방송은 저는 지금까지 밑도 끝도 없는 방송. 예, 항상 적자입니다. 편의점. 24 아빠 형님께서 아 101개 형님 감사합니다. 나 무의미하게 거의 돈을 100만 100원을 허공에다가 버리신 것보다 더 가치 없는 별풍선 101개 정말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예, 89세까지 장수하세요. 이런 방송에 별풍을 쏜다는 건 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왜 킨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셨다. 이거는 이제 과학잡지 네이처에 한번 논문으로 연구를 해봐서 논문을 내볼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고요. 특히 이 방송의 열혈 팬인 사람들 전부 다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의 열혈 팬이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인원입니다. 아, 성혜영님께서 150개. 성혜영, 형의 빈자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 김성혜 개발자 김성혜님. 다 아는 일 잘 되시고요. 더 이상 형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형은 스마일 게이트를 다닐 때가 인생의 정점이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성혜영 듣고 있으면은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바닥에 내려가 보니 바닥이 아니었다. 네, 더 밑에 지하가 있었다라는 그런 시예요. 형 이거 전화 받으면요 제가 이 방송이 끊겨요. 예, 네, 형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연결해놔서 형님 카톡 안 해요. 카톡 예, 네, 이 방송 받으면 끊어져요 이게. 네. 성혜영 감사합니다. 카톡 애들이 보내줘. 상길이 형 101개 묻혔어요. 승우 앞빈 아빠 레미님께서 11시 56분 24초에 쏘셨어요. 와 충신 개질인다 야. 초까지 말해줘 초까지. 상길이 형 대부킴 개발자 김성혜 형님께서 12시 00분 11초에 150개 쏘셨어요. 지린다 야. 카톡으로 해준다 야. 와 지린다 클라스. 너 같은 사람이 고려시대 때 중국에 있어. 고려 때 그 망이 망소이에 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안록산 이런 중국의 유인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의 조광조.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완용 이런 사람들. 네. 네. 이자겸. 네. 그렇지. 그런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충신의 기질. 충신이죠. 네. 충신. 뭔가 이게 웃자고 하는 디스인데 웃자고 하는 거죠. 진짜 이완용은 욕이죠. 네. 이 방송은 IQ가 90은 넘어야 이해가 되는 방송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이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자겸, 망이 망소이,
아, 이 새끼 사람을 좀 돌려서 까는구나. 네, 보겠습니다. 핸드폰이 느려. 성희 형 고마워. 전화 받으면 방송이 끊겨요. 원래? 근데 이거 배터리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배터리를 이거 80분 남았거든? 배터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뭐 잘 되긴 되지. 그러니까 성혜 형은 이 카메라를 사야 돼. 성혜 형이야말로 24시간 내내 트루먼 쇼를 한다면은 아프리카에서 뜰 수 있습니다. 입이 떴지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 합방으로 가는 건 좋아하는데 잘 부르는 거는 좀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될까 봐. 그렇죠. 제가 불량형 방에 간 게 15번 갔고요. 불량형은 두 번 왔어요. 이게 불량형 까는 거 아닙니다. 아,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이제 나 한번 갈 때 됐죠. 아, 괜찮아. 내가 갈게. 그럼 나는 그런 게 있어. 남의 방 가서 노는 게 좋아. 나도 아직도 못 가본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형, 오실래요? 올래? 국립뺀지 먹어? 나한테 그래요? 어? 어. 성혜 형 오면은 개 레전드 방송 되지. 얼마예요? 24,000원. 예.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많이 보세요. 네. 어휴, 씨. 자, 밥을 먹었고요. 가자. 내 아름다운 사람아.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는구만. 어우. 추천. 자주 가던 술집들이 보이네. 방송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나오면 되게 신기해. 어, 저기 우리 동네인데? 어, 저기 저, 나 저거 아는데? 채팅을 안 치는 사람들도 채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어. 나도 요새 블랙박스 방송할 때 저기 막 오목교랑 뭐 그런 데 지나가면 어? 씨발 바로 옆인데? 어, 이러면서 형 저 지나갈 때 손들게요 막 이러면서. 쌈 한 대 피자.
다 쳐다보지. 솔직히 이상한 광경이지. 짠데 찍어내, 자식. 여기서 춤? 뭐 출 것 같냐? 추가 뭐 출 것 같아? 아 이거 쓰레빠에서 안 된다. 쓰레빠 이거 여동생 쓰레빠라서 여기 쓰레 아 뭐야 영화관 도착하니까 먹방 끝났네. 영화나 보세요. 대전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할 거야 그 누구보다 사랑할 거야. 야 노래방 갈까 한번? 야 혼자 노래방 가볼까? 혼자 노래방 가기 그것도 개진상 중에 하나인데 그죠? 여러분 혼자 노래방 가기 혼자 밥 처먹고 혼자 노래방 가고 혼자 막 오늘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보여주는 남자예요. 재미는 있어 혼자 부르면. 그렇지 이거 안 해본 거니까 이제 괜찮다고. 용주골을 왜 가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어? 미친 새끼 그냥 영정당하려고. 형은 가늘고 길게 할 거야. 어? 초짜랑 지난번에 얘기했거든? BJ 초짜 알죠? 네, 둘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죽지는 않는다. 어? 우리는 흥하지 않지만 죽지 않는다. 어? 우리는 흥하지 않지만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200위, 300위권에서 항상 밑에서 애들이 못 치고 올라오게. 에이, 지금도 내가 낮에 씨발 24시간 방송하면 100등 안에는 족밥이지. 어? 야, 아프리카도 스노우볼이야. 어? 랭킹 뭐 저도 아니지. 뭐 올려본 사람이야. 또 올릴 줄 알아. 또. 깜짝 놀랐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GTA 부금 딱 입부금 내줘야 되는데. 빰빰 빠밤 빰빰빰빰빰 친구가 용주골 시위 진압하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빨가벗고 돌진해요. 아씨 지린다 할머니 부대가? 어? 뒤에 여자가 쫓아왔다고? 저의 자산 최고 자산이었는데 예. 예, 두 대의 차가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예.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제품이고요. 예. 이번에 범퍼를 바꿨습니다. 네. 예, 범퍼를 아 집에 아니, 다시 야, 나가 야 이거 배터리 가지러 온 거야. 어? 배터리 가져갔다. 일단 나왔으니까. 아, 씨발. 아, 존나 아파, 씨발. 아, 씨발. 쓰레기통이랑 박았어. 아. 존나 아파, 아. 야, 정강이 가운데에 맞았어. 노래방에 가자. 어때? 노래방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혼자 노래방을 가서 혼자 노래방에 가는 거야. 아니, 저 술집이 내가 지금 다 봤는데 다 시끄러워. 장사가 잘 되는 집만 가니까. 굶고
뭐야, 디셉티콘에 쳐들어왔다고? 뭔 소리야 그게? 야, 배터리가 차 안에 있었나? 어이씨. 차 안에 있나? 배터리가? 배터리 어디 갔냐, 배터리. 배터리 어디 갔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분량을 못 뽑을 것 같은데. 캠코더 가방 있어. 배터리가 없다. 아따 씨. 불량을 뽑으라고. 일단 노래방으로 가보자. 노래방. 아, 야, 누가 외장 배터리 좀 가져와봐. 야, 형이 사줄게. 야, 살게, 형. 야, 어? 너 외장 배터리가, 어? 있어. 야, 형이 한 3만원이나 5만원에 살게. 없어. 야, 차에 있었거든? 없어졌다. 아, 씨발, 어딨지? 그냥 찾아봐야 되겠다. 야, 이거. 배터리 없어가지고, 이거 분량 못 뽑는다, 이거. 미아요. 배터리가 있어야 나가서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못하겠다 방송을. 집에서 충전하라고? 씨발, 잠깐만, 나 한번 아! 여기 개새끼들 쓰레기통을. 씨. 얼만데 그거? 샤오미가 얼만데? 얼만데? 됐다, 여기도 없네. 배터리가 어딨다. 어딨나, 씨. 배터리가 없으면. 막친다. 노래방에 콘센트 이게 220V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USB에서 끌어오거든? USB 포트로 넣어야 돼. 아, 시청자들 씨발 다 쫄보라서 한 명도 안 오고, 어?
아, 우리 시청자들 클라스 확인했어. 어? 다 쫄보 새끼들이라. 어? 개 쫄보들이야 나. 어? 나 뚜벅이라서 차도 없어가지고. 어? 차 끊기면 하나도 못 오고. 미안하다. 사람이 그리워서 한번 도발 좀 해봤습니다. 불쾌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지, 지방이면 어쩔 수 없지. 예. 상길이 형 집 불 안 꺼? 어, 저거 알아서 꺼진다 저거. 동작 센서 있어가지고 도둑 잡으려고 5분 동안 아무 미동도 없으면 그냥 꺼져. 도둑이 집 앞에 CCTV 다 달아놨다. 노래방이 지하면은요 LTE가 안 터질 확률이 좀 있어요. 노래방에 시원하게 2만원 내고서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았는데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씨발 돈 날리고 방송 못하고 무의미하게 이제 2만원 트롤링하는 부분이죠. 예,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됐었고요. 예, 야방하는 애들이 그렇게 터진 거 몇 번 봤었습니다. 예. 예. 노래방은 왜냐면 선불이기 때문에. 예. 영환 형님이 좌표 찍어달랍니다. 야, 외장 배터리로. 야, 여기서 배터리 가지고 오는 애 있으면 걔는 영웅 레전드가 되는 거야. 어? 공중급유를 받아야 돼. 지금 전투기가 지금 KF-15가 떴는데, 네, 지금 이제 삼겹살집에다가 폭탄 하나 투하하고 이제 노래방 가려고 하는데, 공중급유, 예. 급유가 안 되면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예. 야, 창조야. 아, 씨발, 형, 배터리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배터리 67분 떴다 지금. 67분이면 사실상 35분 정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뭐 맨몸으로 왔다고? 야 미아역 6번 출구 누구 왔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나 보러 왔어. 한번 현피 뜨자 빨리 와. 어딨어? 어? 6번 출구야? 어, 시청자 한 명 6번 출구 왔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아따 지리네. 아 여러분 이제 현피 잠시 후에 약 40초 뒤에 에, 이 방송을 보고 찾아온 정신 나간 사람 한 명과 한번 조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면은 죽여버린다 지금. 6번 지구 가고 있다 지금. 응? 낚시기만 해봐 이거. 형이 씨발 우럭 광어도 아니고 그냥 낚시. 오이. 아 진짜 왔어. 아, 야, 얘, 아우 얘 스킨십 하고 싶어서. 아, 야, 씨, 야, 야 9번 친구에 한 마리 더 있다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차려. 네. 차려 차려 차려. 어 자기소개.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상길이 형 방송 보는 시청자 명환이랑. 아 나이는? 아 23이고. 23. 자 그 다음에 저 하는 일은? 아니 지금 군인이고요. 아 군인이야? 네. 아 그래? 현역 군인이야? 네. 휴가 나왔어? 야 휴가 나왔는데 씨 이거 뭐로 왔어. 야 지린다 야 클라스. 여러분 휴가 나왔는데 아 너 시간이 남아 도냐 지금? 아 오늘 친구 만나고 있대. 저 뭐 1차 정리 나왔어? 아 200일 남았어. 아 지금 뭐 전에. 2차야 2차? 네. 어 기다려봐 형아. 담배 하나 빨게. 담배 피니? 담배 안 피워. 안 피워? 군인이 야 배터리가 있을 리는 없지. 아... 한잔 해야지 그러면은. 군바리가 왔는데 또 술 한잔 못 먹이면은 그게 형이 돼가지고. 담배 하나 피자 얘들아. 술은 하지? 예.
형이 아는 가게야. 거기 가자. 9번 출구야. 6번으로 와, 씨. 아저씨. 6번으로 와. 어? 배터리 아까워. 아니, 9번에서 6번 오면 되잖아. 빨리 와. 누구야? 닉네임 누구야? 닉네임 누구야? 와, 또 온 사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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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뛰어와 뛰어와 지금 빨리 뛰어와. 존나 뛰어와 그냥. 어? 장난 아니야 지금. 빨리 와. 야, 180초 줄게. 180초. 빠른 걸음으로 속보로 선두 반보하지 말고 그냥 빨리 와. 여기 미아 마이 홈타운. 야, 150초 남았다. 야, 그리고 미아역에 9번 출구 없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시보랄 새끼 봐라 이거. 8번까지 이 새끼 배터리 시발 종범시키려고 존나 낚시한 거 아니야? 어? 미아에 9번 출구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시발 죽여버린다 너. 어? 청소를 치고 시발. 어? 9번 출구는 있어. 그런데 존재하지가 않아. 일로와. 야, 어디 갈래? 룸사롱, 풀사롱, 안마 이런 거 빼고 다 가셨어. 형은 그런 거 싫어해. 어? 어? 아니. 네. 어? 닫았네? 아, 참치 사주려는데 닫았네. 없어졌어. 어디야, 씨. 막걸리. 막걸리 한 사발이 할래? 자주 가는 가게로 가겠습니다. 맞다, 손님 다 빠졌다. 좋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야, 여기 앉자. 여기다가 충전 말게요. 네. 야, 살짝 따라주는 거 아니야? 반찬. 어, 야, 넘은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야, 이거 뭐야? 아니, 살짝 먹어야지. 너 여기 앉아라. 먹어볼래? 내가 시킬게 알아서. 막걸리 하나. 네. 아니요, 바르지 않는 사람 있잖아. 여기 이제 사장님. 19세로 바꿔야지, 19세. 저 19세로 바꾸겠습니다. 방송하면서 19세로 바꿀 수가 있는지. 바꿀 수 있나? 야, 창조야, 바꿀 수 있냐, 19세로? 하다가 바꿀 수 있냐? 창조야, 바꿀 수 있어? 따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미 아, 나이는 40반이겠지. 반이고 근데? 아, 안 돼? 리방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방. 네, 리방. 2분 뒤에 키 들어가요, 2분 뒤에. 그냥 가르치는 거 말고